푸른색 계열이 활성도가 낮은 것이고요. 그 녹색이 한 중간쯤 됐고 붉은색 계열이 활성도가 높은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심상 직전에 그 두뇌 활성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이 심상 중에 두뇌 활성, 뇌파 활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듯이 심상 전에 비해서 심상 중에 두뇌 활성이, 즉 뇌파 활성이 더 높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한 불임 전문 병원. 그걸 다 같이 합니다. 이 병원은 임신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심신의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에 힘 빼세요. 그리고 내쉬면서 그대로 왼쪽으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난임 환자들의 경우 거듭되는 임신 실패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 갖기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불안하고 또 때로는 막 좌절하기도 하고 또막 우울증도 막 오고 그다음에 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때문에 이곳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줌으로써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요가는 몸을 이완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 자궁 안에 복근이 굉장히 튼튼해야지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작시켜드린 거고요. 자, 엎치락뒤치락 하시면서 엎드리세요.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음악 치료입니다. 편안한 자세와 호흡으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의 변화를 시켜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 시술을 통해서 이런 치료를 통해서 임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스스로 깨닫는 순간 그 자체만으로도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임신 치료를, 그러니까 난임 치료라는 것이 그다지 쉬운 과정은 아닌데 그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준다는 면에서도 상당히 임신에 훨씬 더 한 걸음 다가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병원이 지난 1년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음악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임신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 정도 높다고 합니다. 결혼 8년 차인 조윤희 씨 부부. 생후 13개월 된 쌍둥이들 때문에 집안은 활기가 넘칩니다. 아이들 재롱은 언제 봐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윤희 씨는 지난 5년간 불임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랑도 자기는 괜찮다고 둘이만 또 행복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술 취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아빠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진짜 많이 속상했어요. 4번의 시험관 시술, 경제적 부담과 임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불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윤희 씨가 선택한 것은 음악 치료와 웃음 치료였습니다. 음악을 듣고 따라 부르기를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의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그때는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다음 시험을 할 때 돈을 또 모아야 되나?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제 웃음 치료를 하고 나서는 만약에 내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걔네 쪽으로는 뭘 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딸이면 어떡하지? 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침내 부부의 간절한 소망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윤희 씨에게 쌍둥이 형제는 마음의 건강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 아닐까요? 수원 매원고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2008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가 짧고 변두리에 위치한 탓에 학생들이 잘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작은 시도를 했는데요. 바로 긍정적인 구호들을 곳곳에 걸어둔 것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 내 학교라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바꿔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그 긍정적 마인드. 이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배너라든가 각종 그 플래카드 같은 것들을 긍정적인 내용으로다가 제가 게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구호가 실제로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신여대 심리학과 최규만 교수팀과 함께 긍정적인 실천이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험은 일주일간 진행됐는데요. 먼저 매일 한 번씩 학생들에게 희망의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나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나는 그분들을 사랑한다. 그분들을 사랑한다. 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1학년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 긍정적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도 쓰고 자신의 장점을 적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0년 후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진 아이들. 과연 어떤 변화를 느꼈을까요? 상부의 전환 같은 걸 하게 돼서 되게 마음속에 있던 그런 옹알이 같은 거를 되게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 벌써 생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각반별로 이제 1년 동안 한 수업을 해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다 봤을 때 1반의 반응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실험 결과 학생들의 자존감은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면 불안감과 우울감은 실험 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그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성적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하고 이렇게 불안한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에 이렇게 투여할 그 에너지가 이 걱정하고 또 이제 그 부정적인 정서에 투여되는데 그런 이 감정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자기 그 학습의 능률 그 향상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런 그 세 가지 분야에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렇게 본 학생들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성적도 오르지 않을까 우리 강하게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미국의 심리학회가 27만 5천 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유전적인 요소가 50%, 환경적인 요인이 1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행복을 향한 개인의 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실천을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4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2010년 새해, 긍정적인 마음과 실천으로 우리 모두 행복을 쟁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나는 살겠소. 태양만 비친다면 밤과 하늘과 바람 안에서 비와 천둥의 소리 이겨 춤을 추겠네.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